찰리가 좋은 카드처럼 보이진 않아. 날 먹이나 할까? 충돌 강타. 불고리 충돌 강타. 시간의 모래 승리길. 와처를 살려주세요. 시간의 모래. 안 돼. 아이고. 손절 지배 악의 정화. 지배랑 고호랑 같이 쓰는 게 정석이지. 시간의 모래 두장 있고 집에 나왔으니까 좀 할만할 것 같아. 금강적 일진광풍. 아, 불고리 일진광풍 영혼방패. 일단은 보존 위주로 가면 되겠지. 전국의 계단. 맨정신 마음의 옷에. 아, 진짜.
일단은 집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에 모레 또 낫네. 보호 먼저. 지배가 너무 좋아. 포션 효과 두 배우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쿠프트 요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전지 광휘 열반. 다 구린 것 같은데. 전지로 타수나 다 갖다 버릴까? 이거 그냥 타격 지우고 보호만 더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전지 포션을 한번 써봤어요. 1코스트도 빡셀 것 같은데. 드롤라비 한번 가자. 아, 잠만. 야, 천리 주지 마. 아, 뭐, 이 덱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호랑 시간의 모래 빨리 뽑아야 되니까. 엘리트가 또 길막네. 엘리트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
가지치기 어렵다면 엘리트를 걸읍시다. 캐릭터가 방어카드가 많아요. 템포 느린 캐릭터라서. 근데 보고 만한 게 없던데. 맨정신. 여기에 맨정신까지 섞기에는 좀 힘들겠지. 코스트도 3코 대기고. 갓박집. 기도도 나왔네. 드루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쓰기 편한 드루가 없나? 칼치다. 좀 이따가 자긴 자야죠.
보고과장이야. 답은 보고다. 얘는 왜 보고만 이렇게 주냐? 이해가 안 되네. 끊긴다고요? 아이고, 가방 도박집이다. 하이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고 아이고. 맹공. 맨정신. 두뇌회전. 얼눈. 아, 미친 얼눈. 얼눈보다 제거가 낫지. 가방 도박집인데. 혼합물로도 드로우 조절 가능하니까. 병 속의 쓰레기. 이걸로 타격을 버리자. 아, 잠깐만. 타격 넣으면은 제거가 안 돼. 충감을 넣자. 보호다 잡혔다. 충강도 저 턴에 쓰고. 그러면은 집에 열반 충강 천리까지 쓰자. 아이고, 수순했다. 잠깐만. 불 졌다 쓰면 된대. 불의 고리. 회오리의 타격은 필요 없지. 중단. 보호 없는 와처 상상할 수도 없네. 와, 잠깐만. 보호가. 아, 그래도 한 장은 잡았네. 카카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거. 시간의 볼에 연코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다음 턴에 카카 잡고.
더워도 어쩔 수 없죠. 두뇌 회전 명상합니다. 턴을 종료합니다. 경지가 변할 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오우야. 한장 제거하고 한 장을 강화합니다. 아니, 두 장. 네, 뭐 여기서 타격 주면 되겠지. 보호 매니아. 집에 천리 충강. 이번엔 깰수 있지 않을까? 와, 타우리산. 들어오는 저걸로 채우면 되긴 되겠다. 각성으로 부족한 드로우 채우자. 아이고, 대바의 영상까지. 대바. 대바. 대바 넣어야 될까? 넣는 게 나은가? 아, 뭐 보호 세장 돌리면은 방어도가 모자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이, 젠장. 아, 인공물이네. 저거 맨정신 전 에이 말이 안 나오네. 맨정신 넣는 게 나을까? 수비가 눌렸다. 큰일 났다. 내가 맨정신이 아닌데.
맨정신 얘기하니까 맨정신 나오네.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천리를 빼내면 괜찮아. 집에 열반 제3눈 필요 없는 거 빼고 천국의 계단 이딴 거 가져가겠네, 제가. 각성 강화고. 괜찮네. 상황이 나쁘지 않네. 다음 턴에 키가 나올까? 와우, 116딜. 오 마이 갓. 베비 리버블. 댕마. 잠금. 뭐, 쓸 거면 잠금이겠지. 내가 지금 한턴 기다려야 애들 코스트 줄어드니까. 대액마는 넣으면 안 되는 게 핸드가 터질걸. 아니 근데 대액마가 첫 턴에 나오면은 저거 뭐냐 저거 도박집 두 개 더 돌릴 수 있는데 한개더 돌릴 수 있구나. 공략 비슷하게 설명 중 영상이긴 한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성스러운 나무 껍질, 룬 귀라미드, 보라색 연꽃. 연꽃도 다 괜찮아 보이네. 룬 귀라미드도 괜찮아 보이고. 룬피 그렇게 연계는 안 돼요. 근데 일단 수비 분화 각성 아니다 연꽃이 지났겠다. 결국 맨정신으로 들어오려면은 저게 제일 낫지. 아 뭐야 엘리트 길막 개쩌네. 가운데 블리트 잡고 가야겠다. 상점 가서 한 장이라도 더 지우고.
야, 이거 불구리 강타 때리면 잡나? 16 곱하기 3 48 꺼져 퇴출 현두미는 역시 빡세. 괜히 현두미가 아니야. 안돼. 아이고 난. 아야. 12 데미지. 아, 대기들이네. 쟤네들이 빠른 거지만. 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되게 빠른 데가 아닌가. 다음에 사용하는 공격 카드의 피해량이 5 증가합니다. 중단. 무념. 무념 맨정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계양 국어가 안 나오냐? 근데 맨정신을 뽑을 수 있는 그것도 없는데 14장 뽑지. 그러면 5장. 사실 뭐 14장도 아니다. 그러면은 제거 나도 열심히 할까? 아이 켈리. 캘리퍼스 아깝다. 아이씨. 천천히 구경하실 시르신 말고요. 적응까지 들어가면 이제 드로우도 많으시겠지, 보스고요. 아, 보스 까마귀면 안 놀래. 연두 사람 되죠.
의지잖아 이거. 에 기대가 안 나오나? 10. 에안 나오겠네. 시간의 고려하다가 이 코스트여서 안 되지 않나? 불의골이랑 쓰면 됐었나? 아이고 이런. 0코짜리 하나로. 아, 이거 강화할 것도 없는데. 잠시만 잠깐. 보호 업글 해도 될것 같아요. 상태 이상 넣는 애가 아니라 다행이다. 힘 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애도 아니네. 덱 더 줄이고 싶다. 저거 그 명상 맞나? 명상 주고 저 카드 3장까지 소멸시키는 거 그거 나와야 되는데. 이양 공격 카드를 써올 때마다 임시로 1민 처벌 없습니다. 좋구먼. 전지 사색 나와야 돼. 여기서 100골드 나왔으면 위에 가서 하나 더줄수 있다. 상점 가서 하나 더 주고. 뭐야? 에픽 게임즈 런처 튕겨서 뭐 떴는데 깜짝 놀랐네.
양변. 야, 저거 왜 그거 안 써? 김밥말이 왜안 써? 승천 낮으면 천천히 쓰는구만. 아꼈을 걸. 아깝다. 그러게요. 분화 쓰고 저거 들어 썼으면은. 이 캐릭터가 킬각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경제 포션 괜찮겠는데? 아, 저거 체력 버릴걸? 아, 이거 괜히 갔다가. 아니, 근데 엘리트 지금 다 잡겠지? 네메시스까지 잡을 것 같은데. 차라리 얘가 더 쉽다. 아닌가? 아니 말고. 아이 세상에. 뭐야 이게. 시간의 모래 코스트 깎일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아니면 여기 잠금 쓰고 턴 넘기는 게 낫겠다. 저 나쁜 놈들. 상태 이상 넣는 거 봐. 분화 쓰고 다음 턴 가는 게 낫겠다. 신속 포션. 재생보다 신속이 낫겠지. 사색. 드디어 나왔다. 사색 강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왜 이렇게 세게 들어 얘들아. 얘들아? 잠금 떴다. 오예. 사색이 약간 재활용보다 좋은 느낌? 좀 있네요.
주로 다 어디 갔어? 민첩 임시 증가입니다. 아이, 저거 돌릴 때마다 거슬렸는데 싹 채우니까 속이 시원하네. 보호 하나 더 할까? 근데 세 장만 해도 될것 같은데. 세 장만 해도 되겠죠. 60방어에 드로우까지. 이거 너무 많으면 핸드 터지니까. 이건 충분히 깨겠다. 알약으로 민첩 휴식하면 되겠다. 집에 시간의 물에 이거 빨리 써야 되겠지? 이거 작은 카카 안 잡으면 못 막을 거니까. 에헤이, 에이랑 안 되지. 아, 못했어. 그냥 퍼펙트 못했다 뿐이지. 못 잡는 건 아니니까. 잠금으로 한 턴 더 버티고. 보안 게 쓸 걸 그랬네. 충돌 강타 브레고리.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 무한인가? 무한이네. 마지막에 분화 쓸 거야. 이래놓고 다음 턴에 분화 쓰면은 무한이 되나? 나 룬 피라미드 안 먹었구나. 아, 보고는 줄 필요 없지. 야, 이러면 무한이다. 무한에 이러고 즐겨요.
뭐야 이거 오이오이 오이오이 이거 있었다고 제작 지팡이의 신성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아이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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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중탈모 시급 1,000원. 와딱 좋은 데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급 1,000원 예 정말 최고야.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예예예 나 저거 그 뭐냐 사색 안 나왔으면 힘들 뻔했는데 어우 사색 나와서 살았네. 이거 아까도 9997710이었는데 이거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글자 칸을 정해놔서 여기 안 넘어가다가 아유 세상에. 힘들었다.